지난번에 저희 그 투자론 하셨죠? 금융론 들어갔나요? 네. 아, 평균 분산 결정 거기 그렇군요. 그러면 위험 관리 다 했고 이제 257페이지 가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 자, 거기 보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분산이라는 게 위험이에요. 근데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가지고는 투자를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위험하고 기대 수익률이죠.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요 지배 원리라는 건뭘 얘기하냐면요. 두개 투자 대안이 있을 때두개 투자 대안에 뭐가 같으면요.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같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 안이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뭐가 같으면요. 위험이 같으면 기대 수익률이 큰 투자안이 또 다른 투자안을 지배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표준 편차라고 그랬을 때 표준 편차는 기억하시나요? 표준 편차? 김종국 표준 편차가 뭐야? 어? 아, 이쪽에 계신 분은 고개 있으시면 조금 불리해. 자리를 이쪽으로 오시는 게더 나아요. 그래 괜찮았어요? 예. 표준 편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가. 뭐? 이 표준 편차는요. 위험의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로부터 벗어나는 변동성의 크기를 측정한 것을 표준 편차라고 그래요. 이 편차가 크면 내가 예상했던 기대 수익보다는 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하고 B의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데 얘도 수익률이 8%고요. 얘도 수익률이 8%예요. 근데 얘는 표준 편차가 2%고요. 얘는 표준 편차가 4%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A와 B 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그럼 A를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표준 편차 이거 그림 그려서 한거 기억 안 나시나요? 이거 기억 안 나나요? 이거? 이거 해드렸잖아요. 어? 손전 안 나와서 못 들었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좌우대칭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기대 수익률은 같은데 A에 비해서 B는 편차가 크잖아요. 기대 수익률부터 벗어나는 정도가. 그렇죠? 그럼 우리는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은 애를 표준 편차가 작은 애를 선택을 하죠. 그럼 만약에 C하고 D가 있어요. 자, 얘들의 표준 편차가 각각 이렇게 7%인데요. 얘는 수익률이 12%고요. 얘는 14%예요. 그러면 C하고 D 중에는 뭐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면 D를 선택해야죠. 뭐가 같으면요?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거? 수익이 큰 거.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그렇죠? 그러면은 A라는 투자는 B를 지배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D는 C를 지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지배 원리라고요.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뭐가 작은 애가? 위험이 작은 투자니. 위험이 같으면 뭐가 큰 애가? 기대 수익률이 큰 애가 또 다른 투자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같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A하고 D를 놓고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어느 게더 나은 투자 대안인지는 이 방법을 통해서는 구별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A는 위험이 작죠. 근데 수익도 작고.
근데 얘는 수익이 크지만 위험도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할 수 있는 게 그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변이계수 등을 활용하거나 또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관계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그 박스 안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지금 거기 뭐 끝에 가면은 뭐 변이계수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지금은 참고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거기 박스에 대한 내용 이해하겠어요? A하고 B의 평균 수익률이 보면은 10%죠. 10%인데 표준 편차가 A는 2.8이고 B는 3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A와 B 중에 뭐를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투자한 A와 B라고 돼 있죠. 부동산 A와 B의 평균 수익률은 10%로서 양자가 동일한데 표준 편차가 A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누구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B를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문맥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시면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평균 분산 오류라고 해놨죠. 예, 오류에 대한 내용에서 A를 보면은 앞에서 봤듯이 서로 다른 두 투자안 중에서 어느 하나가 수익이 크면서도 위험이 크다라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나은 건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게 이제 평균 분산 오류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활용할 수 있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뭐를 활용해서 변이계수를 이용해서 B에 가면 그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 B를 보시면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에 변이계수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그 오류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8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한 장 넘기시면 260페이지에 가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순서에 입각해서.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요. 시험상에서 인용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정리를 잘 해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가 만약에 100이라는 게 주어진다 그러면 1회부터 29회 수강생까지만 그 수험생까지만 중요하고 30회 수험생은 이건 몰라도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예, 그 중에 기존에 냈던 것 중에서 한 30%는 재구성해서 줘요. 그 다음에 한 30% 정도는 뭐냐면 알아야 될 내용을 또 계속 반복해서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60에서 70% 정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시험이 그의 시험마다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거 합쳐져서 이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반드시 별표하고 정리해 두시면은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하시면은 이 포트폴리오 이론 밑에 보면은 전통적인 자산 3분법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자산 구성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 있죠. 예, 이거는 최적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금에 투자했다가 또는 부동산에 투자했다 또는 주식에 투자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보다 훨씬 유리한 뭐 수익이 내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일종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그립 박스 밑에 가면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산을 부동산, 예금, 주식 등으로 3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 3분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가능한 포트폴리오의 일종이라는 얘기지 이게 최적의 포트폴리오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그런 정도로만. 그럼 우리가 그 밑에 나오면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의의가 나와요.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무슨 투자를 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투자자가 겪을 수 있는 불필요한 위험이 있죠. 이거를 제거해서 안정적인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분산 투자라고 있잖아요. 분산 투자.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한 30억이 있어요. 이 사람이 H 자동차 주식에 한 10억 투자하고요. L 자동차 주식에 10억. 그 다음에 G 자동차 주식에 10억 이렇게 투자했어요. 그러면 분산 투자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지금 H 자동차 주식으로 10억 사고, L 자동차 주식 10억 사고, G 자동차 주식 10억을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산 투자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그냥 하나의 자산에 투자한 거랑 똑같아요. 다 자동차 관련주잖아요.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면은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침체기에 들어가면은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산 투자한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포트폴리오 이론의 의의를 보시면 의의를 중간에 포트폴리오 이론은 자산이 하나에 집중돼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요. 10억 원 H 자동차 주식을 사고 S전자 주식을 한 10억 사고요. 그 다음에 P 철강 주식을 갖다가 10억 원어치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가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나머지 주에서 나타나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상쇄시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 산업군이 틀리니까. 그래서 분산 투자의 의미가 그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산 투자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위험? 불필요한 위험은. 이 위험을 우리가 다른 말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불필요한 위험이 되냐면요. 이거는 투자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단순히 자산 구성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면은 얘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하면은 생산성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이 회사의 문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꿀 수 있다 없다. 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자산에만 집중 투자하지 않고 무슨 투자하면 이게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은 이 위험은 내가 겪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불필요한 위험이다라고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옆 페이지에 그 의의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61페이지에 가면 맨 상단에 양가로 3번에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이라고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가면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그건 별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여기를 왜 또 출제자들이 잘 물어보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봤을 때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라고 있죠. 뭐가 더 문제가 많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고요. 얘가 문제라고요. 얘는 제거할 수 있어요. 분산 투자에서. 근데 얘는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접근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요거의 의미를 바꿔서 가끔씩 인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는 무슨 투자를 하더라도 예, 분산 투자하더라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경기에 대한 변동이라든가 또는 인플레라든가 또는 시장 이자율의 변화 뭐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변해서. 근데 여기 내에는 분산 투자함으로써요.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H자동차, S전자 이렇게 해서 나눠서 투자하면은 무슨 위험은 줄여갈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이거는 모든 산업군에 다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산 투자더라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용어를 잘 구별해야 돼요. 체계적 위험하고 무슨 위험? 비체계적 위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6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측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포트폴리오 위험의 측정 뭐 이런 것 있죠. 그거는 지금 생략하셔도 돼요. 그거는 계산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뒷페이지 가시면 262페이지에 하단에 가면 박스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을 분석을 해서 예, 그래서 위험은 뭘 하고 불필요한 위험은 제거하고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끼리 조합을 해야 되겠죠. 예, 그걸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263페이지 가면 상단에 그림 밑에 가면 동그라미 이번에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포트폴리오 효과를 찾았나요? 263페이지 상단에 가면 그림 있죠. 그림 밑에 가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있죠. 이거 웬만하면 이렇게 나란히 앉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예, 선생은 오른쪽 페이지 보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왼쪽에서 찾고 있거나 막 이러면 그 여기는 거기 상단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림 있는데 그림이 없는 페이지가 펼쳐져 있으면은 지금 못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게 인원이나 많아야 눈에 안 들어오니까 넘어가는데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같은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자. 아, 여기서 지금은 기본적인 거라도 조금 해주시면 나중에 돌아올 때 조금 편하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만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얘는 그대로 뭐예요? 노란색이라고요. 별표라고요. 1월 달에 돌아와도. 그러니까 지금 별표하는 거는 끝날 때까지 별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되어 있어요. 포트폴리오 효과라는 것은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면서도요, 뭐는 줄이는 거,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포트폴리오 효과란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는 어느 하나의 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익을 유지하면서도 뭐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뭐는 줄일 수 있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죠. 우리가 아까 A하고 D를 놓게 되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가 어떻게 돼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이 방법상에서. 그러면 이런 얘기죠. 분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고 이게 표준 편차라고 그랬을 때요. A하고 D가 있어요. 그럼 A는 이게 8%고요. 얘가 2%. 근데 D는 이게 7%인데 이게 14%예요. 그러면 수익률만 놓고 보면은 D가 좋잖아요. 근데 뭐가 커요?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이 위험은 이 두 개의 위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얘는 제거할 수가 없지만 얘는 분산 투자함으로써 줄여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줄이면서도 동일하거나 더 큰 수익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상관계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효과의 측정은 상관계수로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상관계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상관계수라는 것은요.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성의 움직임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자산이 있으면 수익성의 크기가 같은 방향으로 비슷하게 가는 애들도 있고 반대로 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밑으로 가면 또 안 보이겠죠. 자,
투자에 대한 A와 B의 상관계수는요, 크기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해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과 이제 이 1의 의미를 살펴보시게 되면, 자산이 A가 있고 A는 이게 소주 사업이고요. B가 맥주 사업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러면 맥주는 여름에는 매출이 크죠. 근데 겨울에는 매출이 어떻게 돼요? 부진하죠. 예. 네, 그러면 맥주 회사 입장에서는 뭐에다 나눠서 투자하면, 소주 사업에 나눠서 투자하게 되면 얘는 여름에는 매출이 부진하지만 겨울에는 매출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보면 하이트 진로라고 있죠. 원래 하이트 맥주라는 회사가 진로라고 하는 소주 회사를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칭을 하이트 진로라고 바꾼 거예요. 그러면 걔네는 연중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럴 때 얘네 지금 화살표의 움직임이 반대죠. 반대. 반대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뭐냐면 100% 반대라는 거예요.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관계수의 수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을 때가 이 위험 포트폴리오 효과가 이게 가장 최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 C라고 있어서요. C가 청량음료예요. 자, 청량음료는 움직임이 맥주하고 어떻게 돼요? 비슷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산 구성을 할 때, 분산 투자할 때 이렇게 조합해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없을 거 아니에요. 조합하려면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얘가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100% 같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그럼 완전히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 간에는 분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1일 때가 위험 분산 효과가 가장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1만 아니면 있다는 얘기예요. 1만 아니라는 얘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99.99%가 같더라도 0.001%라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만 아니면 무슨 효과는 있다는 거예요. 분산 효과는 있는 거예요. 1일 때는 분산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분산 효과가 커지려고 그러면 움직임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산끼리 조합해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산끼리 조합해야 돼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거를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263페이지에 거기 가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있죠. 263페이지. 263페이지. 그죠? 거기 하면은 밑에서 여섯 번째 니은 있죠. 니은에 보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분산 투자 효과는 작게 나타나고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줄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거기까지만 일단은 정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264페이지 있죠. 264페이지 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리을이라고 있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기억하시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투자 안의 수익률의 변동이 유사한 경우에는 양의 상관계수를 갖고요. 이게 분산 투자 효과가 적다는 얘기고 만약에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반대 방향이 되도록 분산 투자해야지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으면.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최적 포트폴리오 이거는 지금은 안 해도 되고요. 26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7페이지 가시면 거기 예제 하나 있죠. 예제. 거기 1번 지문에 보면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1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없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1일 때는 분산 투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1만 아니면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 지문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비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시킬 수 있다고 해놨죠. 걔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주, 맥주, 청량음 이렇게 분산 투자했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계절의 변동에 따른 거는 이게 크기가 다른 애들끼리 조합하면은 줄여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장에서 뭐가 상승하면요. 이게 상승하면 이거 모든 자산에 다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간단하게 주죠.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에 대한 용어만 구별할 수 있으면은 바로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집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도 물어본 게 한 세네 번 물어봤어요. 바꿔서. 그러니까 그 정도 용어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만 뭐 해주시게 되면 나중에 그 26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69페이지 가면 문제 2번 있죠. 예, 하단에 2번에 보시면 자 1번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때 있죠. 분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위험 절감 효과가. 1만 아니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1만 아니면. 1이라는 거는 100% 똑같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1만 아니면. 그러면 지문 3번에 보면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무슨 값을 가져요? 음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겠죠. 근데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지금 요 내용이 시험상에서 기본적으로 인용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셔서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지문 5번 있죠. 5번에 보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 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4번에 대한 거는 안 배우셨는데 4번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지금 배운 것만 갖고 제거하면은 남는 게 4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답이 그냥 개가 되는 거예요. 올바른 거 찾으라고 그랬을 때. 그리고 그 밑에 문제 3번 있죠. 3번에 가면은 2번 지문이 있죠. 체계적 위험은 지역별 또는 용도별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그냥 뭐 계속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상에서 정리만 잘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시게 되면은 거기 문제 4번 있죠. 4번에도 보게 되면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유사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나오면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기셔서 273페이지 가시면 화폐 시간 가치 논리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번에 갈 때는 그냥 생략해드려요. 이거는 처음에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문제 구성이 근래에는 출제가 된 게 거의 계산 논리로만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내용은 많은데 실제 시험에서 나오면 한 문항 수준이에요. 한 문항.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알면 또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그 나중에 그 집에 가서 이 책 펼쳐놓을 때는 이런 파트 펼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식구들이 봤을 때 어려운 거 공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만 해놓는 거고. 자, 우리는 이제 282페이지 가시면 거기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돼 있죠. 아, 여기서부터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투자론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시험 목차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가 부동산 투자 이론이 있고 하나가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투자 이론에서는 지금까지 뭐 배우신 거냐면 위험과 수익에 대한 거를 배우신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은 자기가 투자하게 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수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내가 부담할 위험의 크기가 어떤 건지, 그 위험은 줄일 수 있는 건지, 뭐 위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쭉 배운 거예요. 포트폴리오도 위험 관리 기법이에요. 얘도.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투자 분석 및 기법은 뭐냐면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 돼요. 그럼 10억이라는 이 부동산에 내가 투자하려고 그러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10억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내가 수익이 날지 비용 지출은 얼마가 될지조차가 파악이 안 되면 투자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돈 날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룸이 한 20개가 있대요. 20개. 20개가 있는데 주변 시세를 봤을 때 실당 한 50만 원 받을 수 있대요. 월. 그럼 한 달에 벌어들 수 있는 수익이 얼마겠어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는 월간 수익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수익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간 수익을 구해서 곱하기 얼마 하면 12 하면은 연 얼마 들어오겠어요? 1억 2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투자 분석은 뭐를 기초로 이루어지냐면 이걸 기초로 이루어져요. 현금 흐름. 근데 요 현금 흐름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매각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두 가지의 논리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요. 10년, 20년 이렇게 투자 운용하는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팔아버린다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을 때 임대 수익 나올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얘 처분하게 되면 양도 차익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두 개의 흐름을 다 파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282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있죠. 굵은 수로. 예, 걔는 별표 3개예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 인용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번에 가능 총소득이라고 있죠. 두 번째 유효 총소득이라고 있죠. 세 번째 순영업소득이라고 있죠. 네 번째 세전현금수지라고 있죠. 다섯 번째 세후현금수지라고 있죠. 네? 네. 걔네가 영업현금 흐름이에요. 요거. 그러니까 자, 이 얘기예요. 요렇게 하게 되면요. 지금 표현이 가유순전후라고 돼 있죠. 가가 뭐냐면 가능총소득. 유가 유효총소득. 순이 순영업소득. 전이 세전현금수지. 그죠? 후가 세후현금수지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경부서라고 해서 대입을 하면요. 공이 뭐냐면 공실. 거기 보면 공실 및 대손충당금이라고 있죠. 부가 뭐냐면은 경이 뭐냐면 영업경비. 부가 뭐냐면 부채서비스세.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소가 뭐냐면 소득세.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인 구성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순서도 물어보는 거예요. 순서도 물어보고 가로놓기로 나온 적도 있고요. 작년 문제는 얘가 1번 지문, 얘가 2번 지문, 이게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이렇게 낸 거예요.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왜 얘가 또 기본적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 요 기법 있죠. 기법. 요 기법을 보면은 할인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비할인 기법이 있어요. 그럼 얘는 할인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예, 이 흐름이 미래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이게 비교하는 방법이고 얘는 할인하진 않고요. 1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토대로만 투자 판단을 해요. 근데 얘네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가 파악이 돼야 돼요? 이 현금 흐름이 파악이 돼야지만 기법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법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뭐를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각에 따른 현금 흐름은요.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285페이지 있죠? 거기 가시면은 지분 복귀의 계산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예,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격과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 복귀액과 세후 지분 복귀액 있죠. 얘네는 요 네 가지가 매각 현금 흐름이에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는 정도로만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28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예제 있어요? 없어요?
예제 하나 있죠. 284페이지. 찾으셨나요? 예제. 자, 1번 지문에 보면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3번에 보면 세전 현금 흐름은 이렇게 돼 있죠. 3번 지문에. 세전 현금 흐름은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차감해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가유 순전후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고 부가 뭐겠어요? 부채서비스에. 여기서 이거 공제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문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익숙하도록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처음은 좀 그런데요. 나중에 자꾸 돌면 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좀 낯설어서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오면 왜 저희가 지금은 입문 과정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제 경험상 지금 이거를 쫙 풀어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기억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냐면 그렇진 않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표준 편차 물어봤잖아요. 기억을 못 하잖아요. 우리는 듣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많은 거를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냐면 그렇지는 못하고 부담만 지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월달이 들어가면 조금 더 풀어서 가요. 풀어서 가면 지금 봐서 많은 거를 기억하진 않아도 포인트 되는 건 몇 가지라도 조금 남아있으면 그때 그거는 반복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내공이 됐을 때 그 다음 거를 조금 조금씩 얹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반복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용어가 낯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도 크게 낙담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돌면서 이 효과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은 개인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면은 그 이해되는 정도가 빨라진다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동차 합격을 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천히 가면은 아니 그냥 1차만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선생이 잔소리 안 하죠.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면은 무난하게 1차는 합격하는 거죠. 근데 뭐를 합격해야 되니까 동차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깔끔한 거예요. 응? 이번에 저기 합격하신 분 보니까 사전 교육 받잖아요. 사전 교육 나중에 하기 전에 개업형이 사전 교육 받아야 돼요. 그 양반은 사전 교육을 받는 장소가 제주도로 잡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한 2박 3일은 사전 교육 받고 일정을 한 일주일 짜가지고 글로 간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아 얼마나 깔끔해요. 그죠? 네. 아 이거 시험 끝나고 해외여행 뭐 예약돼 있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시험만 끝나면 잘 봤든 못 봤든 간에 무조건 그냥 타고 출국이라고 다음날. 네, 그렇게 해서 간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출국할 때 가급적이면 합격을 한 상태에서 출국하면 얼마나 가볍게 했어요. 그죠? 비행기도 가볍고 참 좋은데 떨어진 상태에 출발하면 다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시면 돼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나온 내용 보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87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기출 문제 있죠? 가로놓기죠? A, B, C를 물어봤죠? 그러면 저거 알면은 풀 수 있잖아요. 가유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답을 5번에다 줬죠? 그 왜 5번에다 줬겠어요? 시간 좀 쓰라 이거죠. 일일이 맞춰보라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 우리가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93페이지에 가면요. 예,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고요. 여기 계산 있는 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계산 있는 거는.